흔적 잡티 진정까지 동시에 멀티로 케어하고 싶은 분들 꽝 없이 100% 당첨이고요. 어머, 나 스탠바이 리마다. 어머, 어머. 확실히 맑아진 느낌이 제대로 들기도 하고 떼어내고 나면 약간의 그 은은한 광채감이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뭔가 나는 올인원 제품이나 편한 제품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몰랑이분들 2024년 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쿨링템을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9월이 찾아오면서 이제 조금 선선해지다 보니까 저의 또 다른 고민은 뭐냐. 아, 여름 내내 자외선으로 진짜 고민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미백을 케어 해주고 싶다. 나의 잡티가 신경 쓰인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모공을 케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우리 몰랑이분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을 맞이해 올리브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알찬 미백템, 색소 침착템, 모공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데이 투데이 써보고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찐으로 꾹꾹꾹 눌러 담았고 오늘 저랑 같이 함께하는 우리 피디님의 픽 아이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미백템 관련된 걸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피부가 타서 밝게 해주는 게 미백인가? 아니면 색소 침착이 미백인가? 고민하는 몰랑이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저는 색소 침착이 고민인데 뭘 써야 돼요? 언니, 저는 피부가 타서 고민인데 뭘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 이거를 좀 알차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드름, 미백, 색소 침착, 기미, 잡티들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느낌이지만 한번 짚고 가면 좋긴 하거든요. 우리 얼굴에 보이는 기미랑 잡티들 뿅뿅뿅뿅 올라오는 애들은 자외선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로 인해서 피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색소 침착 그리고 잡티, 기미, 뭔가 주근깨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를 뿌시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드름을 짜서 압출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이나 거무튀튀한 여드름 자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출을 하면 피부 속에서 터진 멍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진정과 미백을 동시에 케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선은 색소 침착, 흔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찬 꿀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쉽게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엄청 마일드하고 순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입소문 제대로 난 제품이고 원래 저도 구매해서 쓰던 아이여가지고 엄청 쉽게 케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 스킨푸드의 포테이토 마데카 수사이드 수딩 패드입니다. 엥, 여러분, 스킨푸드가 흔적이냐고요?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스킨푸드의 토너 패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스킨푸드 하면 생각나는 토너 패드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당근 패드. 그리고 도토리 패드, 미나리 패드를 거쳐가지고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게 감자 패드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감자래. 제가 앞에 소개했었던 토너 패드들도 다 구매해서 써보고 영상에서 리뷰도 하고 소개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쓰는 토너 패드 딱 하나를 꼽자고 해보면 저는 당근 패드. 당근 패드는 리필만 5개, 6개 벌크로 구매해서 갈아 끼울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 토너 패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토너 패드 잘하는 스킨푸드에서 이번에는 흔적과 진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흔적 진정 토너 패드를 출시를 했어요. 이 마데카 소사이드라는 성분은 보통 진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흔적과 잡티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흔적, 잡티, 진정까지 동시에 멀티로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 집중해서 봐줘야 하는 게 이 마데카소 사이드 성분이고요. 지금 얘는 새 거고 하나를 탈탈 다 비워서 예전에 비웠었던 제품인데 안에 비타민C랑 비타민B도 같이 있어서 훨씬 더 꼼꼼하게 처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감자처럼 부드러운 숙면 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흡토랑 닥토 둘 다 쓰기에도 너무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얇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닦아서 사용해줬을 때 가장 만족스럽다. 아침에 사용하면 진정되면서 맑고 뽀얘지는 느낌이고요. 사용하면 은은하게 열감도 잡아주다 보니까 외출로 인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면 추천을 해요. 제가 인상도 살펴봤는데 색소 침착 면적 개선도가 눈에 띄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피부가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해서 진짜 순하게 케어를 하고 싶다, 흔적과 색소 침착이 다 고민이다 라고 한다면 9월 한 달 동안 감자 패드를 100매로 만날 수 있는 기획 세트가 또 있다고 하니까 기획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로또 좋아하세요? 저도 몇 번 사본 적 있는데 스킨푸드에 감자 패드를 구매하면 안에
황금 감자를 찾아라라는 일명 로또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꽝 없이 100% 당첨이고요. 1등은 무려 순금 7돈을 준대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를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나 여기서 순금 1돈 나오면 어떡하지? 일단 등 나왔어요. 등? 등? 오! 오? 어머,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2등이야. 어머, 나 스탠바이 2명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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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지금 살면서 로또 한 번도 안 돼봤는데, 어머! 자, 첫 번째 아이템, 나 지금 약간 어질어질하네. 첫 번째 꿀템을 소개를 했고요. 아, 몰라요. 근데 제가 2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방금 레페리 연락을 해서 이거 제가 2등이 돼서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바람님 그거 예시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옆에 하나가 더 있어서 긁었거든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1등이잖아. 그래서, 아이고, 나 우리 물렁이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에헤이, 속았어. 저는 안 됐지만, 저 물렁이 분들 1, 2등 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색이 스탠바이미는 없었다. 하하하. 두 번째로 제가 또 요즘 잘 쓰는 잡티랑 색소침착 아이템들 있거든요? 그 제가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애예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지디의 멜라토닉 원데이 앰플이거든요. 꽤 오래 쓰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썼던 것 같고 제가 올해에도 또 다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속에 있는 기미랑 멜라닌 색소를 조금 깨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속 멜라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이지듀 제품이에요. 사실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건성인 저도 여름철에는 살짝 빼줬다가 가을, 겨울철 그리고 봄까지는 진짜 잘 써줘요.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맑아진 느낌이 제대로 들기도 하고 쓰면 쓸수록 진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색소 침착, 멜라닌 색소,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올영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토너 패드로 먼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복권도 한번 긁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써주면 짱이긴 하겠죠. 저는 루틴으로 미백 라인을 한 번에 같이 써주는데 그때마다 겨울철에 꼭꼭꼭 넣어주는 게 이지듀 제품이에요. 다음은 코덕PD님의 픽 아이템인데요. 제가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 예전에도 쓰기도 했었고 그 비타티놀 세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품으로 구매를 한 게 겔 마스크예요. 근데 제가 프리메라 비타티놀도 잘 썼던 게 비타민C랑 레티놀을 합쳤어요. 그래서 피부 턴오버를 도와주면서 피부 재생 루틴을 맞춰주고 여기에 비타민까지 같이 더했기 때문에 시너지 궁합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타티놀 써보면 제형감도 무겁지 않고 그냥 약간 좀 에센스 같은 제형감? 사용을 했을 때 보습감도 적당하게 느껴져서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 이번에 만재 PD님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D님 픽으로 제가 이번에 같이 써보게 된 게 겔 마스크팩이다. 이 겔 마스크팩은 비타티놀이 너무 잘 돼서인지 이번에 새로 출시를 한 겔 마스크팩이고요. 써보면 처음엔 불투명한 느낌인데 쓰고 나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색이 바뀌면서 떼어내고 나면 약간의 그 은은한 광채감이 살짝 느껴져서 만족도 있었어요. 단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을철, 겨울철에 써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피부 톤뿐만 아니라 피부에 각질이 올라와서 텁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소개했었던 프리메라의 비타티놀처럼 요즘에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각각의 성분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적의 궁합으로 배합을 한 성분들이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짜잔짜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의 스킨 부스터 앰플이에요. 자, 이니스프리에서는 뭘 같이 합쳤냐면 레티놀이랑 PDRN을 같이 합쳤어요.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도와주면서 PDRN까지 같이 처방을 했기 때문에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제형감이 처음엔 좀 쫀득쫀득하거든요. 약간 실타래처럼 늘어나지만 피부에 흡수시키고 난 다음에는 깔끔하게 딱 밀착되는 느낌? 그래서 낮에 쓰기보다는 저녁에 나이트 케어용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무거운 제형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이게 제가 좀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나름 괜찮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모공 리페어 세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합친다고 했었잖아요. 이 안에도 스피큐리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 감자팬에 대해서 소개했었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랑 스피큐를 같이 합쳤거든요. 그럼 뭐에 좋냐면 스피큐를 모공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마데카소사이드 진정과 흔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배합해서 넣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토너패드 쓰고 난 다음에 앰플 단계에서 사용을 해줘도 되다 보니까 뭔가 나는 올인원 제품이나 편한 제품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메디힐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에센스감이 느껴지는 것도 괜찮았어요. 단독 쓰는 건 피해주시고 꼭 위에다가 보습 제품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뭔가 아쉬운 점이 살짝 있다면 에어리스 용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뭐 2등도 당첨이 돼보고 몰랑이분들한테 알찬 색소침착이랑 잡티 아이템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고 뭔가 겟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다면 올리브 영으로 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